3990번님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하트까지 너무 감사드려요. 네온 이뮨텍이라는 종목이네요. 4940원 매수가, 비중 20%, 단기, 중기, 목표가, 대응 전략 꼭 좀 부탁드려요. 라고 해주셔서 알겠습니다. 봐드릴게요. 보니까 방사선 치료제 상업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고 관건이 전임상 결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치료제 상업화가 될 거다 이러면 주가도 잘 오르거든요, 전문가님. 일단 지금 매수가보다는 종가가 많이 낮습니다. 그래도 오름세를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 본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?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. 있죠, 근데 있죠. 있는데 사실 실적은 안 나오는 거는 뭐 말씀을 드리고 박스권으로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로 보면은 지금 보유하신 지가 최소 석 달 이상이 됐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요. 중요한 부분은 현재 위치에서 바로 뭐 7,000원을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만약에 박스권으로 4,500원이 돌파하면 위에 상단으로 1차 목표가로 5,000원 그러니까 매수가보다 살짝 밉니다.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게 기존에 가격대가 올라왔던 라인으로 보게 되면 시간이 걸립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목이 지금 사실 헬스케어 쪽이나 지금 뭐 방사선 관련해서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번에 이슈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나오게 되면 한번 급등할 수도 있긴 합니다. 대신에 미래를 먹고 사는 종목들은 솔직히 아무도 주가는 알 수 없습니다. 그래서 4,500원이 넘어가면 1차 목표가를 5,100원대 직전 고점 자리를 설정해 드리고요. 만일에 여기서 급등하면 최종 목표가는 5,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실적이나 그런 부분으로는 데이터를 알 수가 없고요. 그리고 현재 가지고 오신 분이 아마 바이오 쪽이라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회사를 믿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험 결과 발표나 혈액 데이터 발표가 지금 전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보고 있고요.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현재 위치에서는 3,600원대가 이탈하면 추가 하락을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지금 이번 주에 뭔가 만들려고 하는 모양새라서 급등했을 때는 이 가격대 보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좀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이런 점도 꼭 체크가 필요할 것 같네요.